김한입니다. 오늘은 블레이더에 찾아왔는데요.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와이드 신형 제품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월드와이드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와이드 신제품은 컴플릿으로만 이렇게 들어오고요. 색상은 한 3가지? 네, 3가지 정도 컬러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기존에 21년까지 나왔던 월드와이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와이드 신형 22년 신제품이고요. 네,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만큼 이 스펙이 저도 궁금한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핸들바 높이는 68cm, 680mm입니다. 넓이 620. 폭은 620 되고요. 데크는 6인치에 넓이 6인치에 길이 23인치. 폭은 6인치고 길이는 23인치로. 조금 얇으면서 긴 느낌? 약간 그런 제품이고요. 예전에 쿼드럼이라고 있었는데 그런 제품 디자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퀴는 120x30mm.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휠이 엄청 넓어요. 자, 그래서 이전 모델과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비교를 해보는데요. 이전 모델이랑 핸들바 높이는 똑같습니다. 동일하고요. 핸들도 똑같죠. 핸들바도 똑같은데 차이가 이제 구멍 뚫려 있는 게 구형은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맞았어요. 신형은 센트리바처럼 틸트의 센트리바처럼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차이는 핸들바에서 약간 있을 것 같고 클램프는 동일하고요. 색깔만 다를 뿐 동일하고 헤드셋도 타이탄으로 동일. 헤드셋도 동일하게 타이탄 제품이고요. 포크가 좀 바뀐 게 전 포크보다 좀 얇아졌어요. 포크가 이전 제품은 좀 두껍죠. 보면 이렇게 약간 두툼하게 돼 있는데 신형은 얇아졌어요. 네, AO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고 크기 자체가 폭도 지금 보면은 여기가 폭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되게 작고 포크가 이렇게 돼 있고 구형은 그냥 일반적인 넓이에 옛날 네. 딱 굵은 그래서 포크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무게 차이가 좀 무게 차이가 구형보다는 조금 더 가벼울 것 같고 핸들바는 또 구형이 살짝 구멍이 나 있어서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요 두 개는 크게 상관이 없다. 휠도 이전에는 115mm 썼었는데 115에 30이었는데 5mm 늘어서요. 네, 5mm 늘어서 120에 30.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크. 데크는 스펙상 전체적으로 목은 똑같고 여기랑 설계는 똑같은데 뒤에가 좀 바뀌었어요. 네. 보면은 여기 헤드 넥 부분 디자인은 이렇게 보시면 두 개가 동일합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두께도 그렇고. 근데 뒤쪽 데크의 이제 뒤쪽이 다르죠. 바뀌었어요. 네. 에틱처럼 이제 다 이렇게 쉐입이 돼 있던 부분들이 요즘 유형에 맞춰가지고 다 박스처럼 이제 바뀌었어요. 변경이 됐다고 보면 되고 여기 플러그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패그는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패그를 쓰는 일이 없지 않을까. 진짜 쓰는 사람 아닌가. 길이는 좀 길어졌어요. 약간 길어진 것 같은데 22처럼 보이는데 22 그냥 눈으로 대충 봐도 보면은 한 여기 2.5cm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딱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23인치. 네, 저게 23이니까 요게 한 20이 되는 것 같은데 구형이 6에 22였으면 신형은 6에 23. 이게 5.8이요. 구형은 또 폭도 5.8이네요. 폭도 더 늘었어요. 네. 폭이 구형이 5.8이었으면 신형은 6으로 늘어났고 길이도 마찬가지로 1인치가 늘어났고 그래서 무게 그러면 이 두 개의 무게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에 나왔던 월드와이드 구형 무게는 4.7, 월드와이드 신형은 5kg, 300g 정도 차이가 나는데, 300g이라 그러면 포크 한 개의 무게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되죠. 포크가 보통 250g 그 정도 사이니까, 아니면 휠 한 세트 무게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요거 구매하실 때는 무게 잘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월 달에 발매되는 신제품인데, 블레이더는 세계 최초로 가장 빨리 신제품을 받은 샵이고요. 지금 그래서 세 가지 컴플릿 제품이 들어와서 블레이더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도 지금부터 한다고 하니까 세계 최초로 구매하실 분들은 블레이더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거 하나 샘플로 교진이랑 같이 파크 가서 라이딩을 해보고 어떤지, 무게 대비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파크에서 다시 만나죠. 자, 이제 블레이더에서 이렇게 평촌파크로 이동을 해서요, 월드와이드 신제품 어떤지 느낌을 교진이가 한번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 AO 월드와이드 신제품은 블레이더에서 교진이한테 스폰을 해주라고 해서 월드와이드 본사에서 이렇게 하나를 새 걸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교진이가 한번 라이딩을 해보고 느낌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타봐 이제. 내가 보니까 데크가 이게 영상으로 보면 되게 좁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커. 그죠? 되게 넓어. 6인치밖에 안 되는데. 핸들바는 뭐 아직 커팅을 안 해가지고 높이에 안 맞지만 제가 이거를 살짝 타보니까 되게 넓어요. 6인치인데 생각보다 이 영상에서 지금 보는 것보다 되게 실제 체감은 넓고, 그리고 바닥도 이게 보면은 요런 비슷한 색깔? 맞나? 그래서 이 바닥면이 약간 샌딩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도색이, 그래서 요게 되게 까칠까칠한데 새거 상태로 그라인드를 하니까 안 밀려요. 보드 슬라이드 뭐 하면. 그래서 조금 갈아낸 다음에 그라인드를 해야지 잘 밀립니다. 아니면 왁스 칠을 많이 해서 레일이 미끄럽게 만들던가 그래야지만 되고, 좀 어느 정도 타면은 이제 그라인드가 잘 밀리는데, 아무튼 요거 5kg 타보니까 어때? 좋은데요? 5kg 타. 예전에 프로토도 5kg 넘었고. 감흥은 없어요. 좀 길어가지고. 길어가지고. 앞뒤가 확실히 이게 23인치라 좀 길어서 휩 돌릴 때 조금 느리게 도는 느낌은 있어요. 같이 매뉴얼 할 때 편해요. 아, 매뉴얼 할 때? 그리고 노핸드 주행할 때 편하겠다. 길어서 노핸드 주행을 하면. 자, 아무튼 세계 최초로 블레이더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개된 월드와이드 블레이더에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키 크고 발 큰 친구들이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서 출연할 것 같습니다. 출연 예고. 어깨가 지금 하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하자가 많이 생겼는데 열심히 타고 있어요.